찌릉유, 우리 먹으려고 짠 건디 떨어진 말이야. 아니에요. 지할렐 하는 건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게 시골 인심이요. 그럼 자네만 믿고 가네. 오셨어요? 아저씨가 술이라도 한 병 들고 찾아가면 하는데 집에 뭐가 있어야죠. 대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뭐 이웃질이 돕고 사는 거야 당연하지. 야, 야, 군티가, 군티기 놈은 어디 있어? 고생했구만요. 오랜만에 힘을 좀 썼더니만 몸이 개운하구만. 등불을 좀 할까? 어? 아유, 아소요. 날도 쌀쌀한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감기는 무신. 이봐, 어때요? 응? 응? 아직은 쓸만하지? 응? 아유, 제 뭐라도 좀 입고 계셔요. 그래요. 아이고, 빨랫감이 많네. 빨래감 있으면 바로 가져와요. 쌓아두면 때도 잘 안 져요. 힘껏 두드려야 때려치지. 이렇게, 이렇게. 그만하세요. 아니, 뭐 다 찢어져요. 올 말할게. 걱정 말아. 이렇게, 이렇게. 짜자! 선생님 주시오. 좋아. 네 놈이 밭대기 갈아준 건 좋다 이겨. 근데 이게 뭔 지랄이여? 내일 모레 환갑인 놈이 고추가 근질근질한겨? 알았어, 선생님. 제발 이거 똥꼬 좀 말씀하시오. 그만 좀 하세요. 니네도 가만히 있어. 가자, 가서 결판을 보자고. 이 가위만도 못한 시 가위 새끼요? 속에서 말 다 하셨소. 캐리야, 이 가시기야. 그래요, 가버립시다. 제가 어지간하고 참거든요. 정순씨 앞에서 가위를 좀 바꾸면 그냥 도저히 못 넘어가십시오. 가요, 성님, 가요. 가, 가자, 야, 야, 가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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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드셔요. 언제부터 그렇게 선행을 베푼 거 다닌겨? 복이 하도 딱해서 그랬슈. 그놈하고 나의 문제요. 왜 남의 일이 끼어드는겨? 어이구, 시골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각박해졌대요. 아, 동네 며칠에 산다고 넘릴 넘딜 하시는 거요, 시방. 아니, 놈 그래도 뭘 잘했다고? 아니 할 말로요. 그놈의 정기가 뭔가 때문에 이게 뭐대요? 아,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협봐야 다 한 식구들 마찬가지인데 사방팔방 한 사람은 여기 또 한 사람은 저기 이상한 가족처럼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왜요? 지가 틀린 말 했슈? 야, 이 미친놈아, 네 놈하고 내가 무슨 한식구야? 그리고 증기는 나 혼자만 좋자고 그러는겨? 이렇게 살 바엔요 차라리 증기 없이 사는 게 나아요. 그놈의 증기 없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게 훨씬 낫구만요. 그리야, 증기 들어오면 니네는 놓지 말라고 할 띵기? 나중에 후회 말어? 걱정 말아요. 아이고, 저기, 아이고, 이 차례 어디 간다고 그러셔요? 아, 벌른 게 없어. 진짜. 그리고 니들 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어린 반푼의지도 없는 줄 알아. 아이씨.
여기서 물벼락이라도 맞고 오셨나. 식사 안 하세요? 아, 가서 고모 좀 오라고요. 고모 왜요? 아, 갔다 오면 냉큼 갔다 올 것이지 뭔 말이 그리 마. 지난번에 내가 힘을 좀 썼다만 이 촌에서 살려면 경기 정도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시동을 좀 걸어봐. 제가요? 야, 이 미친놈아. 그럼 네가 걸지 내가 거냐? 살살. 예. 어, 끼우고. 이거를 내리고요. 잡아당기고. 예? 옳지. 어? 돌려. 아, 왜 안 되네요? 중간 처먹었냐? 아, 젊은 놈이 심뒀다가 뭐여? 한 번에 그냥 세게, 힘차게 아, 예. 돌리란 말이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야! 세게. 올라타! 지금요? 아, 타야 운전할 거 아니오? 깔려 죽을 생각 없으니까 니 마음대로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요놈이 예. 기하다! 예. 일단 후진, 일단! 예. 자, 요놈이 브레이크요! 예. 브레이크 풀고, 기아 일단 넣고 출발해봐! 출발! 예. 옳지! 고! 어! 된다! 예. 된다! 앉아 생각을 아니구만! 야! 예! 2단도 올려봐, 예. 2단! 예.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빨라요? 예. 군뱅이도 그것보다 빠르겠다. 손잡이가 그렇지 꽉 붙들고 살살 옆으로 틀어. 확 틀면 쓰러지니까 살살. 예. 아저씨 아, 이거 어떻게 잡아요? 잡아. 브레이크 잡아. 브레이크 잡아. 저, 선배님, 언제 오셨쇼? 니들은 아가 이모인데 어디 그렇게 쏘대는겨? 의사 선생님 말씀이 좀 놀라기만 한 거라고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저놈도 있고 혀서. 짐싸! 호구스 줄고 지는 게 못 들여도 좋아!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어떻게 니놈이 자를 감히! 꺼져. 당장 꺼지란 말이야? 못 꺼지겠다, 이 말이야. 좋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니가. 아, 저리 안 비켜. 아이고, 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 말자한테 가봐. 정신이 든 모양이야. 어이구, 니들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날 말려 죽이려고 작정들을 했어. 집에서 여기까지 20리 길인 거 아시죠? 왜? 아, 그놈이 말자를 업고 오기라도 했다 그 말이야? 정홍균.